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표지분포와 가설검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분포, 확률분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 우리 가장 중요한 분포인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표지 정규분포를 또 확장해서 우리 표지분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지분포 또는 표본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표본을 뽑아서 통계에서는 모집단의 값을 유추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규분포를 에서 우리 표지분포로 이렇게 분포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표지분포가 어떤 건지 또 설명을 드리고요. 정규분포와 유사한데 우리가 뒤에 가서 우리가 가설검정 또는 우리가 그 통계적 추론할 때는 우리가 정규분포 말고 이 표지분포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통계적 추론. 이제 드디어 우리가 통계에서 어떻게 추론하는지 그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통계적 추론에는 추정과 가설검정 두 개가 있는데 실내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추정 방법.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으로 유의 수준을 이용한 가설 검정 방법을 또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가 뒤에서 분석하는 통계 분석 방법은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검정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본을 몇 개를 얻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본분포 또는 표지분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표본분포라 그러면 표본하고 헷갈릴 수 있어서 표지분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많이 씁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 유권자 수죠. 자, 이 전체 유권자 수가 우리가 모집단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집단을 다 조사를 못해서 우리가 표본 또는 샘플을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샘플을 조사하면 이렇게 평균값들이 다 틀리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표본을 뽑게 되면 표본마다 우리가 평균값들이 그 표본의 특성에 따라서 뽑는 표본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오차 범위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최종 결과고요. 최종 결과에 따라서 모집단의 모수가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표본들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표본 오차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표본 오차들, 이 표본 오차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우리가 했는데요. 자, 이런 표본 오차 또는 표본을 몇 개를 뽑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1000개 정도 또는 2000개 정도 이렇게 표본을 조사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론조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때 데이터를 몇 개를 조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표본 조사를 했을 때이 표본을 추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분포 또는 표지분포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 표본분포, 표지분포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 크기에 따라서 조정되는 우리 확률분포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N이 30개 이상 넘어가면 우리가 거의 정규분포의 모양에 근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뭐 정규분포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은 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왜 이렇게 조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샘플을 조사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모집단의 정규분포보다는, 이제 이 표본분포, T분포, 이런 분포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표본분포의 특징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분포는 표본을 우리가 100개를 뽑습니다. 자, 그러면 그 표본 평균, 그 100개의 평균이 하나 나오겠죠? 자, 그런데 한번더 뽑습니다.
자, 그 표본 평균이 또 나오겠죠. 또 표본 평균을 한번 더 뽑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데, 자, 이런 확률 분포가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통계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 정규 분포는 평균이 뮤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시그마 자승인 요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집단에서 N개의 확률을 추출했을 때는 표본 평균이 어떻게 바뀌냐면, 평균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게 우리가 나타나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표준 오차, 표본 오차가 어떻게 바뀌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 표준 오차가 바뀝니다. 이 표준 오차는 통계량의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 오차가 바뀌면서 이 표준 오차를 이용을 해서 확률 범위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를 바로 쓰는 것보다 루트 N개 데이터 개수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오차 범위가 줄어드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표본 오차, 표준 편차 이런 말들이 좀 어려운데요. 헷갈리기도 하고 말들이 영어 표현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우리 표본 오차는 우리가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즉, 모집단으로부터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모집단하고 표본 평균과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표본을 뽑으면서 발생하는 전체 오차를 표본 오차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요. 표준 편차는 영어로는 샘플링 에러고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입니다. S가 다 있어서 그런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평균으로부터 전체 데이터가 흩어진 정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하죠. 그래서 시그마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D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이제 표준 오차입니다.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이 표준 오차는 샘플을 뽑기 때문에, 즉 샘플의 분포, 즉 표지 분포 또는 표본 분포라고 얘기하는데요. 표본을 뽑아서 우리가 발생하는 그런 오차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우리가 시그마가 아니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표본의 개수, 표본을 몇개 뽑는지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 분포에서는 데이터를 몇개 뽑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샘플을 몇개 뽑느냐, 데이터를 몇개 뽑아서 우리가 모집단의 값을 추정하느냐, 그게 표준 오차에 따라서, 즉, 밑에 보면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값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대학 경영통계 수강생의 몸무게를 분석하는데 100명이 있습니다. 이 100명을 다 조사를 하는 거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합시다. 저희는 이 전체 학생들 전부가 모집단입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을 이렇게 보면 모집단의 평균은 전체 56.78kg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6.8kg이 됐습니다. 자, 우리 모집단이 100개이기 때문에 다 조사하면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집단을 조사를 못한다고 해봅시다. 또는 모집단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5개씩 뽑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샘플을 5개 뽑았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균들이, 샘플의 평균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죠? 물론 우리는 이 중에서 한 번만 뽑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샘플 분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 여러 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10개를 뽑아봤어요. 5개씩 10개를 쭉 뽑아봤더니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모집단 내에서 뽑아야 되죠. 당연히 표본은. 자, 이렇게 5개를 뽑았더니 평균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왔고요. 또 5개를 뽑았더니 이 5개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면 이게 전체 평균이고요. 이 10개를 다 했을 때 평균입니다. 자,
자, 이렇게 평균이 쭉 나왔는데, 우리가 구한 5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을 구한 거 10개를 모두 다 더해서 또 평균을 내봤더니 55.18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우리가 구한 모집단의 평균을 보면, 모집단의 평균이 진짜 값이 56.78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샘플링 5개씩 해서 나온 평균을 또다 평균을 한번 더 해봤더니 모집단의 평균하고 거의 근사하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표본을 뽑은 요 각각의 값들은 모집단의 값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데 이렇게 보면 요만큼씩 차이들이 나죠. 그런데 이 평균들의 즉, 표본을 구한 평균에 평균을 구했더니 실제로는 모집단의 평균하고 근사하게 어느 정도 일치하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5개를 뽑아서 그렇지 계속 더 10개, 뭐 20개, 30개, 100개를 뽑게 되면 거의 평균하고 일치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표본의 평균, 즉, 표집, 이거를 우리가 표집 분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본을 뽑았을 때이 평균을 가지고, 이 평균들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다고 우리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자, 그런데 우리가 표준 편차를 보시면 표본의 표준 편차, 한번 뽑았을 때 표준 편차가 있는데 이 표준 편차들을 또 표준 편차로 또 해보면 값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전체 우리가 구한 표본들의 표준 편차를 또 표준 편차를 해봤더니, 전체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해봤더니 3.36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준 편차는 우리가 실제로 구한 표준 편차에 비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전체 표준 편차에 데이터 개수만큼 이렇게 나눠주면 요 값이 나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우리 전체 표준 편차는 6.80이 있었습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6.80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한 샘플 개수만큼 요렇게 나눠주면, 그러면 3.04가 나오는데 이 값은 실제로 우리가 샘플들을 뽑아서 평균을 내고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이 전체 샘플의 표준 편차랑 구해 보면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유사하냐면 데이터 개수만큼 나눈 만큼 조정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아까 전에 앞부분에 했던 것처럼 모집단의 평균은 우리가 표집 분포, 표본들을 뽑아서 형성된 분포의 평균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일반적으로 모집단에서 구한 표준 편차에 우리가 구한 샘플링 한 데이터 개수만큼 우리가 나눠주면 됩니다. 분모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루트를 씌워주느냐? 우리가 이거는 원래 시그마 자승인데 분산이죠. 분산의 데이터 개수만큼 n만큼 나눠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산이 아니고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요거를 전체를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우리가 분포는 평균과 분산, 그죠? 분산에 의해서 분포가 결정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렇게 분산은 전체 데이터 개수만큼 분의 분산으로 조정이 되는데, 자, 우리는 표준 편차를 알고 싶으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그랬죠? 자,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데 각각의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똑같이. 자, 그래서 시그마는 루트 씌워주니까 그냥 시그마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는 이거는 우리가 루트 n으로 이렇게 표준 편차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왜 데이터 개수에 루트를 씌워주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데, 데이터 n분의 분산에서 출발을 해서 표준 편차로 우리가 구해주기 위해서는 양쪽 다 루트를 씌워주기 때문에 밑에 분모는 루트 n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죠? 그죠?
표준 분산을 루트 씌워준 게 표준 편차니까 당연히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자, 만약에 모집단에서 10개씩 구한다고 해봅시다. 표본을 10개씩 구해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10개씩 구해주면 평균이 나오고요. 표준 편차가 나오고요.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을 보시면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여기서 5개 뽑았을 때는 55, 56.78, 그죠? 요 정도, 이렇게 다시 볼게요. 55, 56.78, 조금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자, 10개만, 즉, 5개만 더 추가했는데, 평균이 거의 일치하죠? 자, 10개 뽑아서 이렇게 우리가 평균, 진짜 모집단의 평균하고 근사치가 거의 유사해졌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본은 한 30개 이상 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한 표본의 평균과 실제로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은 거의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산을 보시면 여기서 또 분산을 보시면 2.66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2.66이 나왔습니다. 분산이 더 줄어들었죠. 표준 편차가 더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이것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구한 전체 모집단에서 똑같이 데이터 개수만큼 나눠주면 근사치가 유사하게 나옵니다. 자, 결국은 다시 정리하자 그러면 우리가 샘플을 뽑을 때 평균은 똑같아요.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오차 범위를 구할 때 그냥 시그마로 구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개수만큼 시그마가 줄어듭니다. 표준 오차가 줄어들어요. 일반 정규 분포보다는. 그래서 표시 분포는 데이터 샘플링을 많이 해서 데이터를 구해주면 좀더 정확하게, 좀더 가깝게 오차 범위를 줄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만약에 샘플을 하나만 뽑았다. 이런 일은 겨우 없겠죠. 근데 샘플을 하나 뽑았을 때 평균과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샘플을 5개씩 뽑았을 때 평균 또 표준 편차들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점점 조정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되느냐? 평균을 보면 평균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집단의 평균에 거의 근사하게 이제 조정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계속 줄어듭니다. 표준 오차죠. 표준 편차가 샘플링 표준 편차의 편차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오차라고 부릅니다. 이 표준 오차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들을 구해주게 되면 실제로 1.96만큼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게 되면 오차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모집단의 그 범위, 모집단에 있을 범위가 이렇게 점점 정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샘플은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집단을 좀더더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표준 편차에서 샘플 데이터 개수만큼 나눠준 표준 오차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구해서, 표본을 뽑아서 구한 우리가 표본 분포는 정규 분포하고 거의 유사하지만 실제로 시그마 아니고 루시그마를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표준 오차를 사용하게 되면서 좀더 정확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집단의 평균을 추론해서 표본을 몇개 뽑아야 되나요? 표본의 개수는 몇 개여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걸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샘플을 여러 번 뽑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표본을 구할 때, 뭐, 100개씩 여러 번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우리는 샘플을 한 번만 뽑습니다. 이렇게 뽑힐 수도 있고, 이렇게 뽑힐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뽑힐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샘플을 한 번만 뽑는데 어떤 샘플이 뽑힐지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샘플을 뽑아도 우리가 이 샘플 하나만 뽑는 이 샘플을 가지고 모집단의 값을
추론할 수 있죠. 어떻게요? 이렇게 표준 오차를 이용하면 모집단에 있을 확률 범위를 95% 확률 범위로 모집단에 있을 구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샘플 분포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제를 하나씩 뽑아가면서 10개의 샘플을 이렇게 뽑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실무에서는 10번씩 뽑는 게 아니고요. 한 번만 뽑아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모집단의 분포가 있으면 우리가 샘플을 하나 뽑으면 이렇게 바뀌고요. 샘플을 5개 뽑으면 이렇게 바뀌고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평균 있죠? 우리가 구한 실제 진짜 값. 이 분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분포에서 평균 우리가 떨어진 이 거리, 모집단, 요 진짜 평균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평균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샘플 하나 갖고는 우리가 모집단의 값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샘플 5개를 뽑으면 점점점점 우리가 구하는 실제 모집단의 평균하고 유사해지죠. 그 다음에 10개를 뽑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30개 뽑으면 실제로 모집단의 평균하고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단의 평균으로부터 우리가 샘플을 데이터 개수를 많이 뽑으면 모집단의 평균하고 거의 유사하게 되고 그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샘플을 한번 뽑아서 이 오차 범위를 구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표준 분포에서 중요한 개념이 중심극한 정리라는 겁니다. 통계에서는 중심극한 정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뭐냐면 n이 커질수록 즉 샘플을 뽑을수록 이 샘플의 표준 분포는 모집단의 형태와 상관없이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런 바이노미널 이항 분포, 뭐 포화성 분포, 지수 분포 또는 뭐 유니폼 분포 또는 다양한 형태의 분포들이 존재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분포들도 표본을 뽑게 되면 이렇게 종 모양의 정규 분포로 바뀝니다. 데이터 개수가 우리는 이런 분포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평균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알기 위해서는 평균은 항상 이런 종 모양의 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이 변화가 돼요. 자, 이게 그 표본 분포의 큰 특징입니다. 모집단의 분포랑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다라는 거를 상관없이 표본 분포만 갖고도 우리가 정규 분포로 우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가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데이터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평균이 뮤이고 표본 편차가 시그마의 모집단에서 여기서 추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n분의 시그마 자승 이렇게 분산이 되죠. 물론 우리가 요거를 표준 편차로 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지만 분포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분포는 평균은 똑같이 유지가 되고요. 다만 분산이 표본의 개수만큼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중요한 게 있었죠. 경험적 규칙. 이 경험적 규칙에서는 우리가 표준 편차가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정규 분포에서는 그래서 1표준 편차의 데이터에 68.2%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표본 분포는 정규 분포하고 거의 똑같은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분포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본 분포와 정규 분포는 거의 똑같은 정규 분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규 분포인데, 다만 뭐가 바뀌느냐면, 평균은 똑같이 유지가 되지만, 이 오차 범위, 표준 오차라고 하는데 표준 오차가 시그마가 아니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제 바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결국은 우리 표준 분포는 결국 정규 분포 형식으로 선언이 바뀌지만 다만 어떻게 정규 분포 모양이 형성되느냐? 시그마가 아니고 데이터 n분의 시그마 형식으로
정규분포 모양이 조금 변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준 오차가 이렇게 바뀐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통계는 우리가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라 그랬죠? 표본의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의 값을 예측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보면 이거를 우리가 알고 싶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표본을 뽑아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될 텐데, 표본의 분포는 어떻게 모양이 바뀌느냐? 정규분포를 형성하지만 어떻게 바뀌어요? 표준 오차가 n분의 시그마 자승 형태로 바뀐 형태의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 시그마 형태가 아니고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오차로 우리가 병형이 돼서 우리가 앞으로는 요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인데 표본 분포는 정규분포가 표준 오차로 조정이 된 정규분포.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분포들은 표본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예측한다 그랬죠? 통계학의 기본 개념 자체가 표본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집단을 예측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표본들은 결국은 표본 분포 형식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활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배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표본을 왜 개수를 n을 많이 뽑느냐? 우리가 정규분포 모양을 모집단은 띄지만, 표본의 분포는 정규분포에서 표본의 데이터 개수만큼 표준 편차가 조정이 됩니다. 평균은 똑같아요. 그래서 평균은 변화가 없는데, 데이터 개수를 많이 뽑으면 결국 평균은 적게 뽑을 때에는 조금 오차가 있지만, 30개 이상이 되면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은 일치하게 됩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평균은 이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구하는 표준 편차가 표준 오차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분포의 형식이 일반 표준 편차를 쓰는 게 아니고 표본 분포에서는 데이터 개수만큼 나눠주는 표준 오차를 써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첫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